자, 이제 두 번째 노래. 이게 또 궁금해요. 어떤 노래입니까? 두 번째 노래. 네. 아, 가수 이름부터 무릎에 힘이 빠집니다. 연하남스. 뭐예요? 연하남스. 아니 가수 이름이요? 가수 이름이 연하남스예요. 아, 연하남 두 명이란 뜻인가요? 연하남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. 연상여수는 있나? 연상여수. 제작 들어갈까요? 눈이 반짝반짝해지네요. 연상여수. 연상여수. 노래 제목은요? 갈치 한 마리. 뭐야? 아, 생선까지 하시는 분이에요? 갈치 한 마리네요. 갈치 한 마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? 가사 한 줄 한 줄이 네. 무릎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. 읽어보 드리겠습니다. 네. 갈치 한 마리 구워놓고 어디 갔니 이 마누라야. 냄비 위에 넘치는 곰국 설거지랑 해놓고 가지. 깨톡에 깨알같이 업데이트된 미소 10년은 더 젊어진 스타일.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사람아.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. 2절입니다. 갈치 한 마리 구워놓고 어디 갔니 마누라야. 1박 2일이 부족하더냐. 들어오긴 하실 건가요. 깨톡에 깨알같이 업데이트된 미소. 10년은 더 젊어진 스타일.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사람아.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. 야 너무 간단하다 가사. 이거 누가 썼어요? 자 작사 작곡 한 분인데요. 양동욱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가사입니다. 야, 그러니까 갈치 한 마리 구워놓고 마누라는 지금 나갔네요. 나가버렸어요 지금. 아니 이분이 싱어송라이터네. 작사 작곡 직접 다 하고 노래도 하시고. 그 저 연애남수는 저 어떤 자, 활동한 거예요? 남성 듀엣이고요. 네. 양동욱 지금 아까 이 노래 갈치 한 마리를 작사 작곡한 양동욱 씨입니다. 양동욱 그리고 이환 씨 이렇게 두 명입니다. 남성 듀엣이구나. 네, 놀랍게도 그중에 아까 작사 작곡을 하신 그 양동욱 씨는. 네. 2008년에 등단한 시인이라고. 시인인데 가사 읽겠습니까? 야 이게 아니 시인 쪽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. 지금 문화부 장관이 시인 출신이거든요. 도종환 씨라고. 네네. 네. 네, 이거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.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작사 작곡도 활동도 하시면서 이 모 녹음실 대표까지 진행하신 분입니다. 녹음실까지 오네. 네, 2016년 그러니까 작년이죠. 대한민국 충효대상 대중가요 부문 선행 가수 대상을 수상했다는. 야 충효 대상에서 선행 가수. 네 상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상은 받았습니다. 노래 실력과 야, 상관이 없네요. 선행 가수. 전혀 없죠. 이거 빨리 들어봅시다 이거. 네. 더 이상 들어보겠습니다.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. 네, 들어보죠. 네 들었습니다. 아니 그 멜로디는 뭐 많이 듣던 멜로디 같은데 한 다섯 곡 정도에서 이렇게 갖고 온 느낌이 다 들려요 뭐가 막 뒤섞여가지고 네, 뭐 정신도 없습니다. 회오리예요. 뷔페 메뉴 본 듯한 느낌적인 상당히 그 슬픈 가사예요 사실은. 아까 제가 그 도종환 장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장관 예정자죠. 청문회도 안 끝났으니까 그 이게 이제 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. 지금 노래는 신나는데 와이프가 이 뭐 바람이 나가도 나간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외박을 했어요. 왜냐면 2절 가사에 1박 2일이 부족하더냐. 아니 근데 바람까지는 아니고 여행일 수도 있잖아요. 공구 한 속 끓여놓고.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갈치 한 마리 하지 말고 차라리 전어 한 마리 그러면 집 나갔던 며느리도 들어온다니까 냄새 맡고. 제가 볼 때는 그 며느리는 전어, 와이프는 갈치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좀 어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적절하게. 고등어 한 마리도 아니고 갈치 한 마리. 전어는 전지적 시댁 시점이니까. 전지적 시댁 시점 쳤죠. 어쨌든 지금 그런 슬픈 상황이에요. 그리고 지금 뭐 여행 갈 수도 있죠. 근데 어쨌든 하루 갔다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데 내일 올게 이런 방법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. 연락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. 연락도 안 되고 있죠. 그리고 여기 시대상을 반영한 게 연락은 안 되는데 깨똑 프로필이 바뀐 거예요. 어디서 예쁘게 지금 야외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프로필을 바꿨어요. 들장미 앞에서 V 한번 이렇게 한 거죠. 이렇게 귀여운 척 하트 얼굴에 뿅 붙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신경의 변화가 어마어마한데 나한테는 연락이 없어. 자 오늘 일일 심사위원